파운드 워즈 원. 수 2층 거실. 2019년 3월 22일 금요일 17시 24분. 중앙 인터폰 CHEIL LH DP-K4 3A-300V 수 물이 흐르는 자리 불조심 전기 플러스 물은 불 물을 읽을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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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읽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 물에 빠진 부테스 물에 빠진 심청 물에 빠진 사람 물에 빠진 사람들 물에 빠진 동물 물에 빠진 동물들 물에 빠진 사물 물에 빠진 사물들 물에 빠진 불 물에 빠진 불들 물에 빠진 물 물에 빠진 물들 물에 빠진 글 물에 빠진 글들 이 집에는 물이 있다 물 숫자가 있다 물 자리가 있다 누가 쓰고 누가 붙였을까 이 집에 처음 살았던 사람 이 집에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람 물을 보며 스위치를 올린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물을 보며 스위치를 내린다 불이 나가지 않는다 불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 들어온 불은 나가고 나간 불은 들어오고 한 번 나간 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는 불이 내 몸에 들어온 적이 있다 여전히 그 상흔이 몸 곳곳에 남아있다 들어온 불에 내 몸이 나간다 내 몸은 들어온 불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내 시간은 들어온 불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내 공간은 들어온 불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생각을 접듯이 불을 접는다. 우리는 많은 것을 접을 수 있다. 수가 쓰여 있는 작고 귀여운 종이는 접혀 있다. 책의 귀퉁이가 접힌 것처럼. 그것은 독스 이어라고 한다. 누가 물을 읽다가 접어두었을까? 불조심하기 위해서는 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물을 써야 하고 물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물을 물이라 쓰면 안 된다. 물은 한자로 수라고 써야 한다. 어머니의 기억에 따르면 어느 순간부터 대 6살 무렵 나는 나는 개천에 어머니의 빠졌다고 기억을 한다.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 당시 혼자 동네에서 놀고 있었고 아마 서울 중랑천으로 짐작되는 곳에서 놀다가 개천에 빠졌고 누군가 나를 건져 거적대기 같은 것으로 덮어두었다고 한다. 체온이 떨어진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그 전에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덮어두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뒤늦게 나를 찾은 엄마는 그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내가 죽은 있었을까? 사람처럼 거적대기에 덮여 있다가 잠시 후 깨어났다고 한다. 넌 죽어 있는 것 같았어.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는 나는 믿을 수 없는 화자가 되어 글 속을 떠돌고 있다. 분명한 건 나는 물에 빠졌고 누군가 나를 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1, 2년 후 나는 전기밥솥에 유엔 성냥통을 집어넣은 뒤 밖으로 나갔다. 돌아왔을 때는 집이 불타고 있었다. 나는 집에서 점점 더 멀어졌다. 모든 게 까맣게 타버렸다. 부모님은 나를 혼냈던가? 나는 울었던가? 나는 다시 물속에 빠지고 싶어 했을까? 집에 불을 내고 16, 17년 후 나는 온몸에 불을 뒤집었었다. 불이 나의 몸을 접었다. 내 오른쪽 중지의 첫 마디는 항상 접혀 있다. 어릴 적 물에 빠진 잠수의 기억 때문에 내 몸에 스며든 물 때문에 나는 오랫동안 불을 찾았는지 모른다. 나는 계속 믿을 수 없는 문장을 쓴다. 나는 다시 물술을 본다. 숫자 옆에는 전기가 흐른다. 불조심. 어쩌면 전기불을 아끼라는 뜻이 아닐까? 단순하게, 명쾌하게. 이 집의 것들은 하나도 버릴 수가 없다. 집의 기억과 나의 기억은 얼마나 멀까? 멀어지게 될까? 물을 읽을 수 있는 사람, 물을 바라보는 사람, 두 눈동자의 불, 머릿속의 불, 기억에 불 스위치. 감전, 암전. 이렇게 나는 글을 시작한다. 더듬거리며 공간을 읽는다.
외부의 공간이 내부의 기억으로 이어진다. 역촌동 40번지. 그가 만든 의자에 앉아서 삐거덕, 삐거덕. 의자가 내 몸에 들어오는 소리. 18시 02분.